요!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러시아에는 5월 9일마다 중요한 기념일을 치릅니다. 전승절이라고 불리는 기념일인데요. 이날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소련이 승전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3년 5월 9일에 러시아에서 전승절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전승절 행사가 진행되면서 너무나도 초라해진 러시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에 이루어진 러시아 전승절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약 10분간 짧은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몇십 분 넘게 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짧은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 내용도 중요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적들을 우리의 붕괴를 바란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파괴하려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국제 테러리즘을 물리쳤으며 돈바스 국민을 지키고 우리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의 군사 확장 억제와 신나치즘으로부터 돈바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에 벌어진 서방의 지원 등을 전쟁으로 규정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러시아가 주장하길 특수군사작전 이후로 처음으로 전쟁이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적으로 특별군사작전으로 지칭하곤 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문답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말을 내뱉기는 했지만 시종 표현을 피해오곤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이라고 칭하면 처벌될 정도로 강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두고 러시아가 전쟁을 공식 선포하고 계엄령을 내려 국가 전체를 전쟁 동원에 끌어들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인 동부 마리우폴 등에서는 응집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하일 트로이츠키 미 위스콘신대 교수는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특별 군사작전에서 전쟁으로 용어를 전환한 것은 전쟁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을 공격할 때 쓰는 나치즘은 지난해 연설과 비슷한 횟수로 언급됐으나 이를 사용할 때 어조는 좀 더 과격해진 모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누가 그 괴물 같은 완전한 악을 파괴했는지 누가 그들의 조국을 위해 일어섰으며 유럽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지 잊어버렸다고 서방 세계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전승절 행사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 구소련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해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독립국가연합의 많은 국가들이 전승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행사에 참석해 감사하다며 친밀함을 드러냈습니다. 북한도 러시아 인민의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뜻깊은 날에 즈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친선적인 러시아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고 이어 축전을 보냈습니다. 다만 전승절 행사가 많이 축소된 모습이었는데요. 2022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와 비교해봤을 때 너무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열병식 행사가 더 규모가 클 정도로 러시아의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는 많이 축소됐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번에 붉은 광장에서 열린 78주년 전승절 열병식에는 병력 8천여 명과 탱크 등 기갑차량 약 51대가 동원됐습니다. 2021년 열병식 때 병력 1만 2천 명의 탱크 등 기갑차량과 군사장비 197대, 70여 대 군용기를 동원하였고 RS-24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로 위용을 과시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초라하죠. 심지어 전쟁 중이던 2022년에도 병력 1만 1천 명과 탱크 등 기갑차량과 군사장비 131대를 동원한 것을 보면 정말 초라합니다. 또 BMP-3나 BMP-2 같은 보병 전투 차량들도 올해는 빠졌죠. 심지어 전투기 등 군용기를 동원한 공군 퍼레이드를 전승절 때 하곤 했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공군 퍼레이드도 생략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소 규모라고 합니다. 올해 전승절 행사에는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은 시민들의 불멸의 연대 행진과 러시아 도시 20여 곳에서 진행됐던 열병식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군사 퍼레이드 때 나온 전차가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T-34 전차가 유일하고 현대식 전차가 없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던 중 남은 현대 전차가 전부다 우크라이나군한테 격파됐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기도 합니다. 보병군 행진에는 평소에 등장하던 제4 근위 전차 사단과 제2 근위 차량화 소총 사단, 제27 분리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 제45 분리 공병 여단이 등장하지 않았고 동원 병력 8,000명 중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는 병력 530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병력들이 모스크바 고등연합 무기사령부 사관생도 등 군사대학 학생들로 구성됐습니다. 기갑 열병식은 앞서 말한 것처럼 T-34 전차 한 대만 등장했고 평소에 등장하던 T-72 전차나 아르마타 전차, T-90 전차는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후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나 S-400 방공미사일, ICBM 같은 것들이 열병식에 등장해 체면을 세웠는데요.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행사들이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인 것을 감안한다면 러시아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러시아가 예년보다 초라하게 전승절 행사를 여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러시아 영토에 대한 가미카제 드론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주요 병참시설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라 러시아가 이것을 우려해 전승절 규모를 크게 줄였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길어진 전쟁에 대한 사회 불만이 우발적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으므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를 줄이게 한 것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적 결정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 내에서는 전쟁을 희망하지 않는 이들이 점차 규모를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노보시브르스크의 수호위 공장에서 어떤 한 러시아인이 수호위 24 전투기 한 대를 전소시키기도 했고요. 전쟁에 지친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러시아군의 장비 소진이 심각하여 이번 열병식 때도 장비 소진 상태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행사 규모도 매우 짧게 진행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이 10분, 열병식이 25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약 48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너무 축소되었는데요. 여기서 벨라루스 역사상 처음으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연설을 못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가 매우 축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편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5월 9일 유럽의 날을 맞아 키이우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EU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위빈 EU 통합,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관련 결정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11차 제재 패키지를 기대한다며 6월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도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폰데얼라이엔 위원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말에 맞받아치면서 러시아에 대한 11차 제재 패키지가 기존 제재 우회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한 제재 우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일부 물품의 제3국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당량의 탄약이 이미 전달됐거나 전달 중이지만 더 많은 조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여전히 전선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하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현재 전선에서 뚜렷한 변화는 없는 모습이고요. 러시아군도 바흐무트를 5월 9일까지 함락시키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바흐무트는 함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선 곳곳에서는 전투가 소규모로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방공미사일과 포탄, 위성사진 등 12억 달러, 하나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영국은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기금 명의로 장거리 미사일 공급 계약과 관련해 전세계 군수업체들을 상대로 관심 표명을 요청하는 입찰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때 입찰 제안서에 지상, 해상, 공중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100에서 300km 미사일 또는 로켓이라고 명시를 했다는데요. 이때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확전을 우려해 제공을 거부해왔는데 영국이 이런 모습을 내보이니까 영국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이 수정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은 성과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주겠다고 밝힌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도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도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2008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열린 러시아 전승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